그래, 이렇게 옆에서 하나씩 도와줘야 오늘 안에 집에 갈 수 있어. 아, 도착! 소시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지? 어머? 어머, 모든 목록이 있을 텐데. 아, 아니다, 아니다. 저랑 고추장, 고춧가루. 떡볶이 병강스 스타일로 해도 맛있겠다. 바랬다고. 네. 아, 나한테 지금 주문 안 받아요. 저는 그 받을 실력이 아니라서. 이거는 근데 있어야 하는 거 알지? 아, 그럼 자신감을 위해 한 봉지 살까요? 아, 뭘 취하시다고 사야지. 차라리 주자. 난 사실 무슨 소 있는지 모르지만. 고추장? 고춧가루. 고춧가루 필요하나? 고춧가루? 약간 그런 맛이 있어. 고춧가루는 필수야. 걘 그냥 그런 거지. 약간 최후의 보루. 자신이 없을 때. 혹시 모르니까 하나 삼. 어디 가래? 가족 가세요니까. 안녕 징징이들, 저는 오늘 요리를 하려고 이렇게 장을 봐왔어요. 오늘의 메뉴는 떡볶이와 어묵탕을 해볼 건데, 나는 요리를 잘 하지 못해 한 번에 두 가지 메뉴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 번에 두 가지를 다 해야 돼? 아니면 떡볶이를 해놓고 어묵탕을 해야 돼? 어묵탕을 하면서 떡볶이를 같이 할 수 있어? 응. 얘를 먼저 물에 불려나? 아니면 육수를 먼저 만들어? 그런 게 시작입니까? 몰라! 도와줘! 나 여기! 어떻게 하라고! 일단 떡볶이는 좀만 놔둬봐. 그러면 육수를 먼저 만들 재료를 손질부터 해야겠어. 이걸 왜 그냥 가져가라 진짜? 어, 저거 되게 육수 낼 때 꼭 필요한 아이템인데. 진짜? 어플리. 그래서 육수가 완성이 됐어. 완성이 됐다고요 벌써? 육수. 놀리지 마. 나 말 잘 알아. 근데 요리 초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물을 나무 물떡은 주문 받은 거예요. 물떡 어떻게 해? 뭐야, 완전 꽃이네. 나름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데? 빨리 칭찬해줘. 칭찬해달라고. 어묵탕 재료가 완성됐어. 이제 떡볶이 양념을 만들어야 돼. 고추장? 나는 매콤한 걸 좋아해. 매운 거 못 먹는 사람 있나? 고추장. 고추가루는 색깔 때문에.
때 산을 볼 거예요. 망했어? 간장이 쏟아졌어. 몰라. 나 왜 이러니? 봐봐, 여기 친구들은 한 번에 두 가지를 하면 이렇게 된다니까. 얘가 살려줄 거야. 근데 봐라, 이렇게 해서 먹을 때 맛있으면 돼. 안 맛있으면 돼. 비주얼 그렇듯하지? 응? 그렇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다. 내가 이렇게 약간 과정이 어설프지만 맛은 또 맛있다니까? 얘가 밀 넣으면 맛이 살아날 수도 있고. 살아났어? 떡볶이랑 어묵탕을 완성을 했는데 제 음식을 드셔줄 우리 매니저분 소개 먼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지현씨 매니저 지민호라고 합니다. 잘생겼어. 뭐 먼저 먹어볼래요? 떡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떡부터 먼저 먹어봐요. 시식을 네. 해보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네. 조금 매울 수도 있어. 한번 먹어봐요. 나도 떡을 안 먹어봤네. 근데 요리를 하면서 왜? 뭔데? 맛있습니다. 뭐야? 솔직하게, 솔직한 맛은 그냥 하나 먹어볼게. 나 지금 요리하면서 떡을 안 먹었어. 한번 먹어봐. 맛있어? 네, 맛있어요. 맛있는데? 로봇이야? 네. 맛있는데? 뭐? 이거 뭔가 미묘한 뭔가가 부족합니다. 뭐였는데? 2%가 뭔가가 부족한 것 같아요. 뭐지?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지? 떡볶이는 떡볶이 맛인데 맛있진 않아. 맛있지는 않아. 맛 무슨 단 거지? 나 뭔가 빠뜨렸나? 국물은 진짜 맛있어요. 그치? 근데 떡에 간이 잘 안 맞는 것 같지? 떡을 처음 이렇게 씹었을 때는 나쁘지 않은데 씹다 보면 계속 생떡 맛나. 그치? 맞아요. 떡이 문제가 있네. 네, 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소세지 먹어봐. 소세지는 소세지는 잘 익었어. 얼마나 예뻐. 소세지 문화다리 롱다리를 잘라줬네. 롱다리. 소세지야. 뭐. 떡 빼고 더 맛있는 거? 네, 시중에 파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시중에 파는 게 진짜. 근데 이게 떡의 간이 별라고 하면 좀 더 졸였어야 되는 건가? 하나만 먹어봐. 진짜 떡을 씹다 보면 그 생떡 맛이 나. 국물에 듬뿍 찍어 먹어. 맛있는데? 국물 맛있어. 그쵸? 국물은 진짜 맛있어요. 안으로 안 되는구나. 그렇지. 떡에 간이 안 끓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충분히 끓인 거 같은데. 자, 이렇게 떡볶이 맛을 봤으니까
오뎅탕을 한번 국물부터 이거. 아 국물부터. 응. 네. 어때요? 아 이거 맛있어요. 무슨 맛이에요? 그냥 오뎅탕이야. 오뎅탕 안 같아? 다 같이 한번 드셔보시는 게. 네. 어 이거는 왜 내가 저기서 간 봤을 때랑 여기서 먹을 때랑 간이 달라? 무탕 같아, 묵국 같아. 묵국, 응. 그러니까 묵국 느낌이에요. 묵국 고기가 같아. 없는 묵국 느낌. 네. 어 진짜 정확해. 어묵은 간이 잘 돼서 약간 어묵탕 그 시장에서 먹던 분식집에서 먹던 그런 맛이 날 수 있어. 이게 무맛 납니다. 어묵에서도? 응. 어묵에서도 무맛이 나? 떡 먹어. 무맛이다. 오뎅에다? 정확하네. 물떡. 자, 물떡을.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아무 맛이 안 나요. 떡 맛도 안 나고 어묵 맛도 안 나고 무맛도 안 나고 아무 맛이 안 나는데. 나 무슨 상처 받았어. 토끼에서 입을 버린 거 아니야? 오빠가 원했던 그 물떡이야? 정확하게 그건 아니야. 음료 하나 먹어봐. 물떡 언니 먹어봐. 아 먹어봐. 뭐라 맛을 표현을 못하겠어? 이렇게 먹으면 맛있겠다. 그 떡을 먹은 뭐야? 어? 맛있어. 야 엄청 맛있어. 그 떡을 먹는 거랑 이 떡을 먹는 거랑 뭐가 달라? 먹어봐. 어떻게든 맛있게 먹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고 있어 지금.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맛있지? 맛있네. 맛있네. 제가 이렇게 오늘 요리하는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 많이 어설프고 또 엉성한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너 이해해주고? 나 많이 늘었잖아. 솔직히 징징이는 알잖아. 내 요리 실력이 어떤지 다 아니까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안녕. 별 10개 맞죠? 나 떡볶이. 어 너무 5개만 하자. 5개? 떡볶이는 5점입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여러 가지 뭐 밸런스, 향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야, 내가 민망할 정도야. 솔직하게 해야지. 그리고 근데 어묵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줄 수 없어? 그래도 5점 만점. 5점 만점. 한 0.2점 정도.